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오늘요, 저 모레나면 어저께 그거 하기로 했잖아. 무슨 곰치, 곰치. 곰칫국 하기로 했는데, 곰치가 저게 바닷가하고 시장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오징어 볶음이야. 오징어 볶음 하려고 오징어 볶음. 오징어 사오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전. 신김치. 예, 그거하고 좀 해보려고요. 곰치가 없어갖고요. 네, 어서오세요. 예, 오이장님, 어서오세요. 곰돌님,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벽도깨비님, 킹태봄패님,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게. 파기름부터 내야 되니까. 파기름? 예. 파로 많이. 예, 알미띠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도 맛있겠어요. 아, 유진님, 아, 저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고. 네, 아, 유진님, 또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이시네요. 예, 카르님, 어서오세요. 예, 깜식이님,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아님, 어서오세요. 아, 예, 오늘 이거 이제,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이제 재료 이거 준비하느라고, 예. 이렇게 해서 파기름이 내는 거구나. 식용유 딱 넣어가지고. 에바이 예또님, 어서오세요. 오징어가 큰게 없더라. 그래서 굵게 썰어야지. 큰게 없으면. 네, 김성철님, 어서오세요. 네, 곰돌님. 아, 오늘도, 예, 오늘도 조수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김치전, 이제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 사가지고, 이제 반죽을 미리 해놨어요. 김치, 이제 저는. 일단 반죽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가지고 일단 반죽을 미리 해놨거든요. 잠깐, 이거 불좀 줄여야겠다. 예, 북한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주사 들어요? 불좀 줄였어. 예, 아이고, 보면서 해. 예, 청사님, 어서오세요. 아, 저 오늘 무슨 곤치 생선 실어서 인사만 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하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곰치가 없어가지고, 곰치를 못해요. 곰치가 없더라고요. 시장 가도 없고, 저 부두가 간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치는 안 되고, 오늘 오징어 볶음하고, 이제 계란국하고, 돼지고기 김치전 이제 세 가지 할 거거든요. 오징어가 적어서 크게 써는 거예요. 크게 써는 거예요. 네, 써니데이님 어서 오세요. 불좀 켜요. 불 켜야지 이제. 오징어 입만. 예, 숫돌라님 반갑습니다. 오징어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오징어 그만해도 되겠다. 크게. 그 너무 크게 썰었다. 아니, 쪼그라뜨리면 조금 그게 그거니까. 쪼그라들면. 조금 뭘거 없어. 적어갖고. 근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얘는 오징어가 조그만하잖아. 쪼그라드니까. 잠깐만. 됐어. 야채는 많이. 불 켰지? 불 켰어.
예, 룰루랄라님 어서오세요. 예, 김선아님 반갑습니다. 오징어 볶음은 그래도 이게 그래도 자주 해봐가지고 이제는 잘해요. 오징어 볶음은. 당근은 안 넣어도 된다 그러는데 모양도 잠깐만 자 그만 써서 그만 써서 자기야 그만 좀 써서 자기 젓는 거 뭐가 안 되니까 그만 좀 써? 잠깐만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있어요 지경을 조금 봐야 돼 지경으로? 조금 넣고 아주 간장 조금 넣고 자기 안 줬어도 돼 내가 지금 간 봐야 되니까 조금 넣고 예 미나님 어서 오세요 아 아니요 이상 안 했어요 예 뭐 도배만 재료했거든요 이제 커튼 지우고 도배만 재료했어요 자기야 요걸로 이렇게 그걸로 요 나중으로 야, 화질이 많이 안 좋나요? 아, 참. 아까 미리 설탕 넣으라했는데 설탕을? 미리 넣으라고. 미리 넣으라고? 설탕을 미리 넣으라했는데 아, 설탕을 미리 넣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예쁘리님 고맙습니다. 아, 화질 괜찮나요? 아, 불 올렸지? 불, 어. 불 많다. 간 좀 봐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아시겠다. 냉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리 끓여야 되니까 요 조금 요렇게 나고 아, 설탕을 제일 먼저 넣으면, 아, 설탕을 먼저 넣으면 간이 잘 반다고요? 아. 그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깜빡했잖아. 깜빡했잖아. 이제 이건 고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야채 좀 넣어. 이거, 이거, 자기야. 응? 이것밖에 없으니까 야채 좀 넣어. 야채. 예, 나인블리님 어서오세요. 이제 다 넣었어. 땡소만 좀 내가. 예, 아, 예, 오늘 곰치국 안 하거든요. 없어가지고 곰치를 못 사왔어요. 갔는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예. 오징어 볶음. 뭐가 있다. 그 뭐지? 아, 후식이요? 아, 오늘 그 후식은 그 뭐지? 산딸기가 아니고 산딸기 자랐는데요. 볶음 자라요, 그게. 산딸기가 아니고. 그래갖고 사오긴 사왔어요. 산딸기 사왔거든요. 근데 산딸기가 아니잖아. 산딸기가 산딸기인데 산딸기가 아니고 볶음 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볶음 자라 해가지고 이제 사왔어요. 와, 그걸 먹어봤는데 엄청 달더라고요. 그니까 바보같이 볶음자도 모르고 산딸기도 모르는 네 아이고 WINTER님 어서오세요 바보같이 볶음자도 모르고 산딸기도 모르고 이게 참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산딸기 모양하고 그 볶음자 모양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빨간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성문성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 오징어 볶음이에요 예. 아, 그치, 볶음자, 진짜 달더라고요. 아, 요즘에 앵두가 나온다고요. 앵두. 뭐, 저번 가을에 앵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앵두하고, 그 뭐지, 조금 더 큰 거. 과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 이게요, 산딸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볶음자래요.
판달기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죠? 완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조금만 더 넣어봐. 색깔이 안 나. 아, 색깔이. 아, 이거는 시청자 분들이 모르잖아. 이거는 한참 있어야 색깔이 나는 거. 이거는 맨 처음에 넣으면 색깔이 안 났더라고. 예, 아, 불 좀 낮춰. 국간장 샀어요. 네,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이제 다 샀거든요. 네. 봐, 오징어 아까는 크게 보이지. 봐, 이거 봐, 다 쪽으로 들어가고 조그만하잖아. 그렇다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민트라떼님 어서오세요. 아, 고민 있으시, 아, 고민 좀 들어달라고요. 아,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민트라떼님이. 고민이 있으신가 봐. 예, 김보미님 어서오세요. 아, 오징어 이제 그만하라고요. 이제 그만해야 돼. 너무 한번 질겨진다 그러시네. 자, 저기다. 다 됐고. 오징어 볶음은 이제 다 됐어요. 예, 아이고, 햇살조아님 고맙습니다. 아, 참기름이요. 아, 참기름 좀 넣으라고 그러시나? 이거 준비 다 했어요, 미리. 이거는 지금 넣으면 안 돼. 후라이팬 좀 달궈져야지 넣어야 돼. 달궈졌을 때. 오늘 잘 될 것 같아. 이게 크게 안 하고. 아,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면 되겠다. 크게 안 하고. 먹기 좋게. 김치 좀 맛있을 것 같아요. 크게 안 하고. 이거 신김치요. 크게 하니까 실패 보니까 크게 안 하고. 그거 누르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지. 옆으로 옮기는 거야? 자리가 돼야 되니까. 아, 오늘도 간이 딱 맞겠다고요. 살살 하라고, 살살 하래. 소리가 나. 딱딱 두드려가지고. 됐다. 아,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게 너무 안 크고. 너무 먹기 좋게끔. 불을 너무 줄였나? 그게 아니라 여기가 기울이잖아. 여기가 높고 여기가 아 맞아 맞아 약간 기울어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잖아. 예, 또 K유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우리 또 계좌로 또 라동님 또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라둥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게 약간 무거운가 본데. 약간 무거운가 본데. 이게 약간 무거운. 왜 딱 깨지지 왜? 이게 봐봐. 왜 깨지지? 약간 무거운. 아, 무거워서 그런가. 아, 반죽이 약간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반죽이 약간 무거워가지고 약간 무거워서 그렇구나. 아, 좀 기다리라고요. 예, 아이고, 또 우리 이찌님 고맙습니다. 먹어볼까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간이 맞나, 아니나, 뭐, 잘 익어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뜨거워, 뜨거워.
저도. 천천히. 오. 응? 자기야, 맛있는데? 맛있어. 오, 맛있는데요? 근데 모양이 약간 이제 그, 좀 이게 안 돼서 그렇지, 맛은 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간은 맛어? 간 맞는데? 간 봐봐요. 아빠, 맛있어. 확실히 돼지고기에 들어가가지고 더 맛있어. 이게 그냥 김치전만 들어간 게 아니고 돼지고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더 맛있어요. 뭐 씹을 때 그 고기 있잖아요. 와, 고기 식감, 고기 이제 그 맛이 나가지고 향이, 와, 정말 맛있네요. 괜찮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내가 다 먹었다. 다시 줘, 저거 먹어. 간은 좋은 것 같아. 간이 됐네. 예, 사랑이님, 예. 아, 저번에도 김치전 안 익었더니 이번에도 고기 넣었으니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 푹 좀 익혀요 하고. 예예. 예, 아이고 똘치 누기님이에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나도 주세요 하고. 잘 쓰세요. 아, 기름을, 아, 기름을 조금 더 많이 놓으라고요. 어떡해. 그거만 하면 되겠는데? 아니야, 맛있어. 더해. 더해야 돼? 네 개만 더해. 아, 후레벨 한번 흔들으라고요. 예. 아, 기름이 이제 골고루 되게 한번 흔들어야 돼. 오. 하나만 더 이제 하고. 맛있어. 반찬 맛있겠다. 응? 맛있겠어. 여기다 놓을게. 밥 먹을, 밥 먹을 준비하는 거. 맛있겠다. 예, 아이고, 진정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 진짜 맛있겠네요. 아. 안 되고, 안 돼.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예, 아이고, 이모 귀엽다요 하고. 고맙습니다. 조심해. 응, 자기 먹어. 이거. 이거 내가 할게. 뭐 하는 마음 되겠다. 이건 더 크게라도 내가 한 거 봐야지. 됐다. 이건 좀 크게. 이건 내가 먹고, 난 자기 먹고. 아, 그래도 맞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노릇노릇하게 잘 됐어요. 예.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 모양이래도 이제 어차피 그 뭐야, 맛만 좋으면 되잖아요. 모양은 좀 안 좋아도 맛만 좋으면 되니까는. 엄청 크, 저런 엄청 크게 했네. 아니, 요거는 내가 먹을 거야. 아, 성격이요. 아, 성격이 엄청 급하신가 봐요 하고. 성격이 조금 급해요. 예. 네, 아이고, 김두리님 고맙습니다. 방송 재밌어요. 화이팅 하세요. 다부 화이팅 하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트라떼님이 삼촌 제가 고민이 많은데 이것만 답해주세요.
하고 싶은 일, 창업하고 대기업. 아,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지? 이제 장사하신다는 거죠, 장사. 이제 따로 이제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신다는 거고, 대기업, 들어가신다는 거, 아, 대기업,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창업. 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 다들 너무 안 돼가지고 장사들이, 그게 창업을 하게 되면 그게 좀 걱정이에요. 대기업을 가면은, 제 생각에는 대기업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아무래도 이,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직장 다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이게 신경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이,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편하겠지만, 아마 더 힘들고 아마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래도 대기업에 취직할, 대기업 취직자리면 대기업으로 취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뭐,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말할 건 안 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예. 예, 소르트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 열무 비빔국수 아닌가요? 하고, 예, 오늘 열무 비빔국수 아니고, 오늘 오징어 볶음을 하고, 이제 돼지고기 김치전 오늘 했거든요. 이거 해보려고. 원래는 저게, 그거. 곰치국. 아, 곰치국,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니까 곰치가 없어요. 곰치가 바다에 안, 없나 봐요. 없더라고. 갈 수 있는 거리에요. 예, 네, 가깝다 보니까는. 자기야, 이거 놀까, 이제? 논다, 이거? 아, 곰치가 아니고, 곰치 아닌가요? 하고, 아, 곰치라는 생선이 있어요. 곰치. 그래서 물곰이라 그러더라고요, 물곰. 곰치라는 생선이 있어요. 곰치는 이제 보통 이제 쌈 싸먹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채소 곰치. 이제 생선 곰치가 따로 있거든요. 아, 새우젓 넣어가지고 맛있겠다, 이번에. 아, 이번엔 또 계란국에 새우젓 넣었어요. 새우젓 저번에 사와가지고 새우젓을 좀 넣었거든요. 새우젓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짜다고요? 아, 괜찮아? 새우젓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걸 딱 이제 비벼 먹어야 되거든. 딱 넣어가지고. 비볐어? 딱 이게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 딱 밥에 넣어가지고. 요거를. 다 넣어야겠다. 다 많겠다. 아, 맛있겠다. 이 새우 젓갈 주니까 간이 더 좋네. 먹어봐요. 새우 젓갈 주니까. 아니, 이렇게 흩어야지. 이렇게 흩어야지. 확실히 괜찮다. 네. 새우 젓갈. 이 계란국에 이제 새우젓을 넣으니까는 확실히 괜찮네요. 네. 맛이 확실히 맛있어요. 아, 예, 윤지님, 예, 고맙습니다. 이모님 노란색 옷 잘 어울려요, 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패드 거실에 오셨네요, 하고. 아, 예, 네. 패드 오늘 왔어요. 이거 주문한 거.
이게 있어도 엄청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거시대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아, 맛있다. 부침 게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다. 입맛 쏜다. 자기 입맛 떠라, 입맛. 이거 신김치랑 맛있구나. 이거 먹으니까는, 뭐야, 이거. 오징어 볶음 밥을 하나 딱 먹으니까, 입맛 떠라, 입맛. 바로 입맛이 확 돌아요. 이 부침개가 신김치거든. 묵은지요. 묵은지랑 맛있나 보다. 땡긴다. 계속 땡기는 맛이다, 이거. 무언지가 맛있냐? 맛있다. 천천히 먹어. 좀 물 조금 먹으면 돼. 예, 고기 잘 익었어요. 예. 잘 익었어요. 맛있다. 내가 먹기도 딱 좋다. 오늘 계란국도 맛있다. 다 맛있네 오늘. 내가 먹기도 딱 좋고. 예, 저녁밥을 좀 늦게 먹어요. 예. 야, 확실히 김치전에 돼지고기 자기가 다진 걸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네. 왜냐면은 묵은지 있잖아. 묵은지는 돼지고기 그 다져갖고 넣어야지만 김치전이 맛있거든. 맞아. 묵은지하고 조합이 맞잖아. 와, 확실히 김치전에 일반 김치를 안 넣고 묵은지 있잖아요. 묵은지를 넣으니까 야, 확실히 더 맛있어요. 신김치요, 신김치. 와, 맛있네요. 왜냐면 묵은지 넣어야지 조합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선풍기 좀 들어. 덥지? 내가 땀을 안 흘리는데 땀 흘리잖아. 가는 가나? 땀 털어 나왔고 맵구나 오징어가. 와, 원래 김치전은 묵은지가 맞나요 하고. 맞아요. 묵은지가 맛있어요. 예. 아, 원래. 저는 좀 묵은지가 맛있구나. 묵은지로 해야지 맛있대. 맛있죠. 먹방하면서 완전 이제 살림 다 배웠지 뭐. 자기 이제 잘해 이제. 잘해. 이제 거의 다 배웠어. 너 인정해. 잘해 이제. 아이고, 또 계좌로 또 김경민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야, 내일 김치전 해가지고 아, 먹어야겠다고요. 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 이제 잘게 다져가지고 같이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예. 진짜로. 무슨 먹으면서 먹어? 아, 김치전 부럽다고요. 예. 야. 진짜로 내가 먹으면 진짜 농담 아니고요. 오늘 계란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새우 넣었잖아. 새우 넣어서 그런가? 응. 와, 계란국이, 아, 새우 젓갈 넣어서 그런가 보다. 어쩐지 이게 계란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새우 넣어. 새우 젓갈. 예, 후식은 그거. 복분자. 복분자. 산딸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분자 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분자 그거 사왔거든요. 어,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야, 고맙습니다. 또 머리 이쁘다고. 지금 김치전 좀 먹어봐봐. 맛있냐? 나 김치전만 먹어. 자기? 오징어 조금밖에 안 먹었어. 김치전이 아주 맛있어. 야, 야, 복분자가 아, 산딸기라고요. 그렇지. 아~ 산딸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맞아, 산딸기였잖아. 처음에 우리도 산딸기 아니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산딸기 아니고 복분자예요 이러더라고요. 오, 산딸기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산딸기를 복분자라 그러는구나. 아유, 예, 반짝반짝님, 어서오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다 성공했어. 성공했죠. 맞죠. 자기는 맨날 내가 뭐한다 하면 걱정돼갖고. 응? 걱정돼갖고 맨날. 아니요, 오늘은 걱정 안 됐어. 왜냐면 자기가 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많이 해본 거잖아 이거. 네, 성공이에요. 네. 복분자하고 아, 산딸기하고 다르다고요? 다르다 그러네. 별도 가지고 줄까? 별도. 부침개 좀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내가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간이 딱 맞다. 맛있다. 근데 간이 딱 맞아. 너무 맛있어요. 야. 아, 예. 아, 윤지님이 삼촌 체하겠어요. 천천히 먹어요 하고.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형집을 좀 급하게 먹는 그게 있거든요. 원래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좀 급하게 먹는 그게 버릇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꾸 음식만 보면 이렇게 빨리 먹게 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네, 아이고, 미지덕님, 어서오세요. 아, 어제 신청한 대로 오징어 볶음 드시는군요, 하고. 예, 네, 예. 네. 아, 잘 먹었다. 응, 잘 먹었다. 아우, 맛있다. 자기 그래도 잘 먹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